태어나기는 저 시골 저 청하 고현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청하 국민학교 중학교를 거치고 졸업 후에 중학 졸업 후에 흥해로 이사 왔습니다. 흥해로 이사 와서 흥해에서 고등학교는 대동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서울로 홀론 나신 서울로 가서 이제 제가 뚫고 여태까지 어렵게 하지만 꿈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.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본의 아니게 타이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꿈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정말 용서하고 정말 잘 사는 고향, 또 행복한 고향 이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워낙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릴 때는 돈까지 계산해서 고향 어른들을 모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 병원을 지으면 얼마 들까 계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서울을 가서 움직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고향 분들이더라고요. 뭐 사업을 하든 혹은 영업을 하든 꼭 찾으시는 게 어디 출신이냐 또 어느 학교냐 이래서 좀 더 고향의 중요도 알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전국 광양호에 조직하는데 제가 온몸을 던졌고 거의 10년 가까이 봉사하는 그 회장이 아닌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에 열심히 하다가 당에서는 그 꿈을 그렇지 버리지 않고 당에서는 오랫동안 평당부터 평당원부터 디지털정당 위원장 산업자문국과 위원장 상임정부에서 출마해서 한나라당 생기고 상임정부 그 투표율이 최다 득표고 2등과 격차도 최다 벌렸습니다. 그건 아마 인터넷에 보셔도 확인하실 될 만큼 그렇습니다.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고 특히 우리 포항이 옛날부터 언제부터 포항이 있겠습니까? 깜촌에서 그래도 호수고가 생겨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알려졌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이 포항에서 대통령이 태어남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. 그런 도시에 제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자랑스럽습니다. 하지만 제가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고향을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일반적으로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토 균형 발전 갔는데 오히려 의외로 포항이 균형 발전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있던 것을 고향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. 이번에 그 꿈을 위해서 제 온몸을 다 바쳐서 던져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고향분들을 어른, 내 가족이나 어른 모시듯이 모시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좀 이쁘고 곱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인사.